응? 이게 뭐야? 요즘 들어서 통 먹질 않더니 태기야. 그만 닭장에서 꺼내야겠어. 에이? 눈이 널 보고 있어.
아닌가? 다행이야. 고마워. 날 도와주었구나. 고마워할 건 없어. 저 녀석을 그냥 봐줄 수 없었을 뿐이니까. 저 녀석이 누구야? 족제비. 돌아가. 이제 살았으니까. 어디로 가지? 당장에는 나한테 안 갈 거야! 이제 겨우 나오는 걸 나는 폐기라고. 폐기? 그게 뭐야? 글쎄, 아마 닭장에 나와도 좋다는 말일 거야. 아무튼 여긴 이건 위험해. 어디로든 가마야. 저 나를 데려가 줄 순 없니? 어디로? 헛간으로? 하시면 나도 나그네라서. 하지만 뭐 너도 암탉이니까. 여기 살아.
목숨이 즐기만. 닭장이 다시 일어날까요? 아참 말을 못하시 그럼 잡아먹기로 할까요? 형들한테 뭘 저러다 죽겠지. 족제비한테 당하거나. 예.
왜 저런다? 나그네야,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. 밤에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넌 잎사귀처럼 훌륭한 어미닭이야. 알이 깨면 저수지로 가. 달이 비웃듯이 족집에 배도 비었다는 거 잊지 마. 난 이제 내일을 하러 갈 거야. 내보낼 수 없어. 이게 우리 결론이야. 족제비까지 다치려고. 대체
자리 다툼이 벌어졌군. 날이 밝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어. 새끼 어린은 가족보다 나에게 끝을 잘라야겠어요. 아
나간 애 같구나. 네.
가지 않았을 텐데. 아가, 엄마 여기 있어. 울지 말고 생각을 모아보자. 엄마 날 두고 가지 마. 발이 아파. 먹음직스러운 놀이야. 머지않아 내가 해치울 테다. 헛소리! 너한테 당할 애가 아니야. 과연 그럴까? 기둥에 묶인 걸 잡는데도 머지않아 피동 살이 찌겠지. 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라. 그리고 나! 나를 애꾸로 만들었겠다. 눈 파먹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. 너희 둘은 똑같이 머지않아 머지않아. 에이, 족제비가 급성이고. 돌덩이 필요해요. 저게는 이제 늙었다고요. 이러다 고금탁 씨가 가야겠어요. 오래를 묶어놓은 이 족제비가 왔지. 당장 헛간에다 붙드라며. 괜히 나한테. 꺾으래 꺾어. 괜히 놔둬. 이 놈의 사장님. 아가 나가봐.
그렇지만 엄마 사랑해요. 모든 것이 아래에 있어.
꿈꾸는 행복한 도시를 함께 줄 손잡고 만들어.